위에서 바라보니 마치 거대한 지구 속에 있는 기분이에요. 저기에서 찍어야 됩니다. 돔 내부에는 300여 종 1만 주의 열대 수목이 있는데요. 봄에 비치는 태양빛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국내 최대 규모답게 볼거리가 엄청 많았는데요. 거대한 석부작 계곡도 보이고 관람 동선도 잘 되어 있고 직원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관람하기가 아주 편했어요. 이거 찍어야 돼. 인스타에서 유명한 세둥지 스팟에서 꼭 인증샷을 남겨보세요. 신기한 수목들이 계속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오, 좋다. 앞에서 앞에. 여기. 자. 빛의 동굴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향연을 볼 수 있어요. 관람할수록 기분도 업되고 다음 장소가 계속 기대되는 거 있죠? 모아이 목상에 포도 만져보고 아름답게 흘러내리는 시서스 강쟁이들의 손도 뻗어보고 식물을 좋아하는 엄마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야생의 동굴. 야생의 동굴. 식물들도 둘러보고 위에 있는 전망대로 가보세요. 실내 정원은 쉼터 같은 공간이에요. 이 액자에서 인생샷 도전. 공간이 크고 높아서인지 관람하는 분위기 쾌적하고 여유로웠어요. 층에서는 수많은 수목들과 꽃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예쁘다. 오른쪽에 있는 조명 때문에. 정글돔 폭포도 예쁜 사진 스팟이네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마음속 답답함도 느낌없이 스며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꼭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특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어르신들과 임산부, 유아가 이동하기도 편하고 계단도 적고 약경사로 길을 만들어서 전혀 힘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제도 식물원은 꼭 방문해 보세요.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여행 장소임에 틀림없어요. 게다가 65세 이상은 무료랍니다. 특히 거제 섬꽃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꽃축제도 열리니 정글돔도 관람해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라면 바로 옆 정글타워에서 신나는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 관람 시간은 천천히 관람하시면 1시간 정도 소요돼요. 가족과 함께 정말 알차게 보낸 시간이었어요. 수변공원도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글타워는 하루 5회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외와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거제 식물원 근처 맛집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여행객은 잘 모르는 현지인이 찾는 맛집이에요. 거제시장 안에 위치한 칼국수 맛집인데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장터국밥도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식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청결인데요. 엄청 깔끔한 식당이었어요. 가격도 착한 편이라 부담 없는 곳인데요. 저희는 장터 칼국수와 비빔 칼국수를 시켰어요. 저희가 점심때를 놓쳐서 오후 3시 반이라 매장이 한층 여유로웠어요. 칼국수집은 김치 맛을 보면 그 집의 수준을 알 수 있죠? 네네. 감자, 수제비, 호박, 미역과 면발이 지금도 군침이 돌아요. 아마 남녀노소 모두 후회 없이 만족하실 거예요. 맛있다. 저희 엄마도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비빔 칼국수도 정말 맛있었는데요. 수제비도 맛볼 수 있게 따로 주시니 너무 좋아요. 다양하게 보았네. 두 메뉴 꼭 같이 드셔보세요. 새콤, 달콤, 매콤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최적의 양념이랄까? 해물 육수의 깊은 맛과 깔끔함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